진짜.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다 자기 관리 하시는구나. 아, 너무 예쁘다. 오늘 여기서 막 산삼이라도 발견하면. 나는 자연이다에서 많이 본 이파리가 4개인. 어? 도토리다. 도토리 도토리. 대패 삼겹 어딨어요? 네? 대패 삼겹. 누구네 김치야? 잘 익었다. 너무, 그니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생명을 내가 부활을 했는데 너무 진짜 벅차고 언니 잠을, 쪽잠을 자면서 얘네들 밥을 주고 화장실을 갈아주고 물을 주고 하니까 우리 애숙모가 보다 못해서 우리 애숙모가 니 새끼를 하나 놔라잉? 라면도 못 끓이게 생겼다고 해, 난 내 이미지. 라면 못 끓이잖아. 못 끓이나? 밥도 못 하거든? 그니까 밥도 못 하지. 아, 물을 못 마시지. 라면도 못 먹지. 나한테 왜 전화해? 따라 나와. 따라 나와. 왜 언니가 전화해서 나름을 못 마신다고 따라 나오래요. 잘 하고 다니. 공부가 인생의 장부 아닌게? 공부가 행복의 손. 아 뭐야 뭐지? 공부가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에요. 아니? 성적은. 우리 집 감자. 감자예요. 제가 아침 세수는 쌀뜨물로 하거든요, 여러분.
짜잔. 지인분이 밭에서 주신 건데 요걸로 해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호박이에요. 아, 근데 오늘 컨디션이 괜찮네. 좀 많이 먹은 거 불구하고. 내가 너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은 했지만 이렇게 해장으로 다시 태어날 줄이야. 일단 씻고. 아주 아주 간단한 해장국. 이런 끓여내면 먹을 수 있어요. 불리한 감자 덤벼라 세상아. 쇼. 알았어. 그만 얘기해. 불을 켜고. 첫 번째 난간이 빠졌어. 어, 소박이란다. 소박이. 아니. 왜 저게 있지? 이거 씨 심어야 되는데. 씨 한번 심어볼까요? 호박 같은 내 얼굴. 죄송합니다. 여러분, 좋아하시네요. 감자가 제일 두껍기 때문에. 일단, 고추장 한 스푼. 내 얼굴이 더 무서워요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얘, 네 얼굴이 더 무서워 얘. 한글같이 이렇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잘 부탁한다. 아, 입에서 너무 실냄새가 납니다. 제가 원래 약을 생각날 때만 먹는. 아, 소주탕 꿀도 먹기도 싫어. 마지막은 다진 마늘. 야, TV 켜줘. TV를 켭니다. 밥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진짜 잘 됐어.
마리를 같이 집어넣었더니 그 스테이크 듣다가 다니시러 나오는